그리고 신기한 거 알려드릴까요? 오빠랑 빈씨 이게 똑같아요. 완전 데스티니. 뭘까요? 두 분이 같이 맞춰보세요. 저는 뭐야? 알고 있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 자, 하나, 둘, 셋. 생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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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신기하다. 맞아, 진짜 우리가 신기했어. 생일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와. 1월 26일. 네, 맞습니다. 대박. 그리고 우리가 띠도 똑같아. 호랑이 띠죠? 호랑이 띠. 너무 신기해. 저희가 사진 하나 잠깐 띄워드릴게요. 띵띵. 네. 아,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때가 아이고 비니가 아이고 귀여워라. 진짜 어리다 저때 진짜. 저희 그 동방신기의 풍선 뮤직비디오에 출연도 해줬었고요. 그쵸. 그리고 스타킹에 꼬마 신기로 또 저희랑 방송을 맞아요. 또 맞아요. 같이 나갔었는데 맞아요. 이때 아까 뭐 얘기했었지만 9살 이때 솔직히 저희의 존재를 알고 나온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막 사실 몰랐죠. 아 몰랐어요? 네, 이때는 네. 이런 막 노래나 이런 연예인 분들 봐도 이제 저는 이제 신기하긴 했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어머니께서 같이 사진 찍어 이렇게 해주셨고 네. 어쨌든 근데 이 풍선 뮤직비디오를 계기로 이 아이돌 가수란 직업을 알게 돼서 이제 꿈이 이제 점점 커진 거죠. 관심을 갖게 됐구나. 네, 이때부터 이게 시작이었어요. 비니가 풍선 뮤직비디오 찍을 때 선배님들 보고 가수가 되고 싶었대요. 근데 진짜 멋진 가수가 돼서 선배님과 이렇게 한 방송에서 만나다니 너무 뿌듯합니다. 저도 너무나 일단 기분이 좋고 맞아요. 이 이야기를 정말 하다가 보니까 이 이야기만 하면 한 시간 그냥 훌쩍 지날 것 같아요. 맞아요. 나중에 진짜 그냥 후배 뭐 가수 선배 후배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친한 형 동생으로 이렇게 지냈으면 지금 너무 진짜 좋죠. 좋겠어요. 저 너무 좋아요. 정말 그렇게 나중에 지내요. 아 알겠습니다. 저도 좋은 형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